Melissa. Hello, I'm Melissa. I'm the Director of Communications and Events. Josh. I am Josh. I'm the Director of Conferences and Contests. Kelly. Hi, I'm Kelly. I'm Dean of Faculty. Dana. I am Dana. I'm Dean of Students and the Director of One-on-One Service. Justin. Hi, I'm Justin. I'm Director of Marketing. Last but not least, 우리는 우리가 교실을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소위 그 비대면 교실, 대면 교실, 그래서 이제 하이브리드 교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학생들이 원격지에 있는 교실과 또 가까이 있는 교실로 왔을 때에 미래 교실 형태 중에 하나, 아주 큰 교실이라면은 이런 형태는 어떨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지금 이제 프로젝터들도 다 가격이 뭐 너무 저렴하고 또 너무 밝아지고, 그것들을 쉽게 우리가 연결한다면 우리는 스마트 교실, 스마트폰이라는 교실의 그 내용과 이 교실, 실제 교실에서의 형태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이제 다음 주에 저희 그 ARVR 엑스포에는 교실의 형태를 새롭게 하는 것을 함께 보이면서, 이제 스마트폰으로 가는 원격 비대면 강의에서 가지고 있는 그것과 교실에 와서, 교실은 뭐 있어야 되죠. 교실에서 하는 것은 꼭 강의만이 아니고, 강의를 비록 우리가 스마트 강의로 한다 하더라도 거기에는 사실 많은 것들이 새롭게 이제 나와야 되고 그러는데, 이런 그 강의 내용들이 되어진다 하더라도 우리는 교실은 가야 된다. 교실에서의 수업은 수업만이 아니라 인터랙션이 있고, 학생들을 만나고 학생이 학생을 선생님 앞에서, 또 선생님이 학생들과 강의 외의 것도 많은 것이 종합적으로 된다. 강의도 하고 또 교실에서 본연의 이야기, 교실, 학생이 함께 모이는 공간, 이러한 곳에서의 미래 교실 형태를 한번 그려보면서, 강의가 만약에 동영상으로 만들어질 수 있고 그 동영상을 보는 강의가, 스마트폰으로 보는 그 스마트 교실 강의가 만약 강의실에서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보다 더 이해가 잘 되고 또 수업이 된다고 하면, 우리는 향후 이 강의는 동영상으로 클라우드에 올려놓고 실시간은 줌이나 혹은 다름에서 하고 있는 아이스톱 미트 같은 것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이제는 LMS에서 보고 교실에 와서 토의하는 플립 러닝이 완성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여기 여러분에게 보이는 이러한 교실처럼 다양한 스크린을, 프로젝터를 6개씩 혹은 12개씩 만드는 교실이 된다. 작은 교실에서도 이런 교실이 이루어진다면, 여기처럼 학생들이 여러 교실에서 함께 여기 있는 교실과 다른 교실이 있는 교실을 만들면, 이것은 줌으로 지금 랜섬 음악회처럼 하는 여러 대의 노트북이나 컴퓨터를 써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전자교탁 안에서 이것이 다 이루어지게 하려면 지금의 줌 방식으로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저희는 아이스톱 미트라는 새로운 멀티 세션 컨퍼런스 솔루션들을 가지고 이것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러한 강의를 결국은 LMS라고 하는 툴에 의해서 보게 된다면, 그 LMS는 보다 직관적이고 소위 유튜브 CMS를 활용하는 강의실을 만들 때의 형태로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LMS도 변화가 되어야 되겠다. 기왕이면 우리 하버드나 MIT 때 쓰고 있는 오픈 EDX 형태를 가져가면 아주 완벽한 최첨단의 그 원터치 직관형 LMS 교실이 되면서, 우리는 교실과 화상회의와 그리고 LMS를 연동하는 새로운 형태의 미래 교실을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저희는 그동안 이제 여러 가지 특허들과 국내의 수많은 그 강의 방식의 변화, 강의 교실의 강의 장치의 변화는 칠판 이후, 그리고 1980년도 후반부터 나온 프로젝터 이후, 거기에 그림을 그리는 전자 칠판 이후 사실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것이 이 코로나를 맞이하면서 줌과 같은 형태의 온라인 스마트 교실이 구체적으로 양방향으로 되면서, 우리는 교실이 클라우드화됐다, 네트워크상에서 하고 있다, 이런 것을 하게 됐는데, 여기 있는 것처럼 우리는
이 강의 방식을 아이스튜디오 하는 경우 스마트폰에 보고 있는 내용은 또 다른 형태로 만들어진다. 그때 교실은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교실의 형태는 어떤 방식으로 더 나아지게 되는가에 대해서 그동안 방송회사로서 AR/VR 기술을 쓰고 있으면서 전세계 1500개 이상의 방송국을 제작했던 방송 정보를 테레비로 보냈던 방송이 이제는 정보를 실시간으로 양방향 인터랙티브로 줌과 같은 마이크로소프트 팀스 같은 구글 미트 같은 또 지금 다림이 만드는 아이스 미트 방식을 통해서 형태를 그려봤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이브리드 교실, 즉 교실에 있는 학생도 VR로 좀 더 나아지게 하는 강의를 쓰고 교실 밖에 있는 학생들도 이 강의를 동일하게, 지금 여러분 보시는 이 강의를 페이스북, 유튜브로 보게 된다면 그 강의와 같은 개념의 동영상을 실시간으로 인터랙티브하게 봄으로써 교실에 온 학생들은 저기 여기 보이는 것처럼 이런 여러 교실이 함께 있으면서 같이 한 공간에 있는 것처럼 느껴가면서 또 그것을 가지고 수업을 할 때는 교실 안에서 보는 학생은 선생님과 학생들 같이 보지만 스마트폰으로 보는 학생은 지금 이런 장면처럼 선생님과 학생이 스마트폰에 나오는 교실을 통해서 교실에 있는 학생도 또 교실에 오지 않은 학생도 같은 강의를 보는 새로운 교실, 열린 교실. 과거에 우리가 학교 교실을 열린 교실이라는 단어를 많이 썼었을 때가 있었는데 그와 같은 것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진다. 만약 이렇게 보는 강의가, 이렇게 듣는 수업이 실제 교실에 와도 동영상으로 지금 제가 만드는 것처럼 이런 형태의 VR 교실에서 하는 것이 만들어진다면 그 강의는 LMS를 통해서 코스화될 수 있다. 이것은 MOOC를 통해서 우리가 수많은 코스가 만들어지는 것을 이미 경험해왔기 때문에 이 LMS 방식, 우리도 EDX에 있는 것처럼 오픈 EDX 플랫폼, 다 오픈되어 있는, 전 세계가 동참하고 있는 그 LMS를 통해서 전세매가 쓰고 있는 유튜브와 같은 무상 CMS 플랫폼을 속에 만들게 되면 교실은 이제 바야흐로 열린 교실이 되고 교실에 가게 되면 지금 여러분 보는 이런 스크린 안에서 함께 보는 교실이, 함께 참여하는 교실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강의실이 만들어지게 되는 그러한 교실로 거듭날 수 있고 이것이 특별한 예산이 드는 것이 아니라 그냥 여러분 교실의 벽에다가 프로젝터만 달고 다림이 제공하고 있는 아이보드라는 멀티 프로젝터 스크린 제어 기술을 쓰게 하면 된다. 그것으로 다림이 조금 바쁘게 있고 줌을 쓰고 있는 화상회의를 포함해서 다림이 제공하고 있는 아이스튜 미트라는 화상회의를 쓰게 되면 멀티 교실이 동시에 연결되는 멀티 세션 화상회의를 제공함으로써 우리는 교실에, 지금 이와 같이 교실에 놓는 학생들은 시원하게 교실처럼 보여야 된다. 그리고 그 교실 안에서 모든 사람이 같이 있는 것처럼 느끼는 교실을 해야 된다. 이것이 다림이 생각하고 있는 지금의 교실, 미래 교실이 아니라 지금 그렇게 하는 교실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이 특별한 방송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전문 방송 인력이나 이벤트를 만드는 회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제가 앉아있는 이런 전자교탁 안에 모든 것이 되고 거의 자동으로 이게 이루어져서 운영자 한 명이 학교 전체를 다 세팅을 관리할 수 있게 쉽게 만들어진다면 이제 교육은, 교실은 변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하나하나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여기에는 강의를 하는 장치 아이스튜디오, 또 칠판, 전자 스크린을 만드는 아이보드, 그리고 거기를 화상회로 연결하는 아이스튜디오 미트, 그것을 클라우드화 시키는 아이스튜디오 LMS, 소위 클라우드 LMS를 통해서 강의들은 그 위에 올라가고 거기에 숙제도, 관리도, 강의 제작도 관리하는 LMS, 시험도, 숙제도 낼 수 있는 이런 플랫폼을 직관적으로 만드는 클라우드 원터치 LMS를 제공해서 우리는 이것을 통한 소위 학교는 클라우드화 된다, 교실은 토의하고 상의하는 플립 러닝의 구체적인 공간이 돼서 학생들이 정말 학교 가면 선생님 강의만 듣고 앉아있는 것을 탈피해서 강의는 미리 보고 스스로 공부해서 그것을 서로 확인하고 토의하는 교실 공간이 만들어짐으로써 저는 미래 교실 솔루션, 또 그런 것들을 통한 실제 현장 적용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강의 컨텐츠 제작하면 편집이 필요한 강의, 또 운영자가 필요한 스튜디오가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해왔던 방송 문화이고, 다림은 방송국의 주조정실, 부조정실, 소위 스튜디오 장비를 어느 누가 이야기하는 숫자보다도 더 많은 것을 전 세계에 공급해온 회사 입장에서 이 강의 장치를 이제는 누구나 선생님이 강의를 하는 장치로 만들어야 되겠다. 내가, 아이가 스튜디오를 전체를 스튜디오 디자인부터 강의까지 자동으로 되는 걸 해야 되겠다 하는 내용을 통해서 지금 이렇게 스탠드형의 강의도 또 스튜디오형의 강의도 불과 몇 시간이면 만들 수 있는 형태, 그리고 그것을 가리키는 게 30분, 1시간이면 다 쓰는 법을 익혀서 누구나 할 수 있다. 처음 강의를 사용하러 오신 분은 그냥 포인터만 사용하면 된다. 이러한 포인터로 여기서 직접 이 장비를 움직이면서 강의하면 된다 하는 내용으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이 강의하는 장치, 교실, 그렇게 만든 강의를 올라가는 교실, 교실에 녹화해서 올리게 되면 스마트폰으로 볼 수 있는 스마트 강의실이 만들어졌을 때의 교실, 오프라인 교실은 지금 여기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하면 된다. 거기에 들어가는 강의 장치는 아이스튜디오, 또 아이스탠드라는 것을 넣으면 컨트롤룸이나 콘솔 없이 순간 된다. 교탁을 넣게 되면 전자교탁, 아이데스크라는 걸 넣으면 된다. 또 스튜디오에 있는 방송실은 이렇게 다림의 아이스튜디오 플랫폼을 넣으면 된다 하는 것을 통해서 저희는 이렇게 올인원 스튜디오를 통해서 이 복잡한 방송 장비와 책상에 넣고 그냥 앉으면 비대면 대면이 보는 강의, 이것을 강의실에 갖다 놓을 때는 강의 교탁이 되게 만들어서 이번 전시장에 보이게 됩니다. 이렇게 다양한 강의 장치, 방송 장치를 누구나 쓸 수 있다. 다림의 강의 장치는 특별히 방송인을 위해 만든 것이 아니라 선생님이나 혹은 방송실의 학생들이 마음껏 쓸 수 있게 개발한 인공지능형 방송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교실과 같이 소위 교실 안에서 쓸 때는 한 명, 두 명을 작게 썸네일로 작게 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큰 교실들이 연결돼서 미국 교실과 한국이, 서울에 있는 교실과 한국이 이렇게 연결되는 교실로 쓰게 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방식의 새로운 강의 형태의 문화가 만들어질 수 있게 하는 월 컨트롤러가 들어가야 된다. 전자칠판, 그로잉도 되고 와이트보드도 되고, 그것에서 우리가 다른 교실에 있는 학생도 보이게 되는 다양한 스크린들을 마음대로 제어하는 아이보드라는 게 돼서, 지금 여기는 현재 설치하고 있는 영훈 초등학교의 스크린을 보이고 있는데, 이 인테리어가 저희가 생각한 것처럼 안에서 조금 스크린들을 더 붙이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곧 여기에 1반, 2반, 4반, 5반, 6반이 나오면서 그런 강의실이 될 것이다. 그래서 교회에도 또 이런 사면이 다 스크린이 되는 이벤트, 컨퍼런스를 다 새로운 월 컨트롤러로, 사람이 모이는 곳은 이것으로 가야 된다, 이런 것이고, 이 아이스튜디오 미트라고 하는 멀티 세션 비디오 컨퍼런스는 저희가 학교에 연간 라이선스가 아니라 연간 네트워크 비용만 KT나 SK나 이런 클라우드 서버에 하게 되면 서버를 구축해 드릴 수 있고, 또 다림의 서버를 직접 사용할 수 있는데, 이것은 다림이 모든 걸 만든 것이 아니고 전 세계가 정말 많이 쓰고 있는 짓지라는 그 오픈소스를 가지고 그 플랫폼을 교실에 맞게 구성시킨 그런 것이기 때문에 입증된 기술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이 iStudioMeet.com을 치면 이렇게 이런 스크린이 나오면서 여기서 동시에 방송도 할 수 있고 또 녹화 이런 것이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고화질로 무한대의 접속사가 들어와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서버를 자체적으로 갈 수 있다 하는 것이 되어서, 멀티스크린, 참여자 입장, 퇴장, 시간 파악 등 다양한 기능들이 제공되는 화상회의를 독자적으로 제공하고 있어서, 이 아이클래스 미래교실형 교실은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것처럼 이러한 큰 스크린에 다양한 사람들이 나오게끔 구성시키는 월 컨트롤하고, 여기에 프로젝터는 저렴한 거는 또 뭐 7, 80만원짜리 5천 루멘스가 되는 것들도 많이 있고, 또 막 만 루멘스가 되면서 HD는 고화질도 있으니까 쉽게 연결만 하면 된다. 큰 교실은 만 루멘스로, 좀 작은 교실은
한 3천에서 5천을 해서 여러 대를 달게 되면 지금 여러분 보시는 이런 공간이 만들어질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여기 보이는 것과 같은 이러한 그 강의들을 바로 오픈 EDX, 이것도 다름이 만든 것이 아니라 오픈되어 있는 그 하버드 MIT가 쓰고 있는 MOOC 기반의 기본 플랫폼 LMS였던 오픈 EDX가 팀들이 만든 오픈형 LMS를 쓰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통하게 되면 가장 직관적이고 가장 그 앞선, 그래서 그 강의 분석도 되고 모든 것이 함께 고용할 수 있는 새로운 직관적 프로그램 쓰면서 지금 학사행정이나 과목행정에 집중되면서 다소 복잡했던 것들을 다 쉽게 갈 수 있는 그러한 형태의 강의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많은 LMS 툴을 통해서 쓸 수 있게 되어지고 이러한 LMS 화상회로 연결된 교실에는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선생님은 그냥 일반 칠판을 가지고 강의하시면 우리 아이스튜디오 교탁 안에 있는 아이스튜디오 안에서 자동으로 칠판과 선생님이 합성돼서 원격지로 나가고 크로마키가 아니라 하더라도 거기서 트래킹을 하면서 자동으로 합성된 강의를 전 스마트폰을 보고 있는 줌으로 보는 학생이나 혹은 아이스튜디오 미트를 통해서 보는 사람들이 이것을 보는 것이 이 교실에 와도 이걸 보고 교실에 온 사람은 전자칠판만 보든 선생님이 있는 걸 보든 아니면 아이스 합성 화면을 보든 또 다른 교실을 보는 이런 교실 만들어져서 이 안에 교실에는 정말로 여러분들이 멋진 교실 안에 정말 멋진 극장 같은 교실 안에 마치 자기가 모든 사람이 함께 있는 VR 스크린 안에 되는 것을 원터치로 이루어지게 만들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 미래 교실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 사실은 이 벽에 화이트 칼라만 스크린만 내면 프로젝터만 다르면 다 이루어지고 이 안에 아이데스크 안에 그 소위 아이보드라는 프로그램이 들어가서 전자칠판 기능은 물론 여러분들의 그 멀티 스크린을 제어해서 이 큰 스크린이 하나의 TV 스크린처럼 자유롭게 컨텐츠를 매니징하게 되고 원격지에서는 선생님 강의와 줌 같은 학생 화면이 멀티로 보이면서 다른 교실도 똑같은 선생님 강의와 학생들을 보는 그런 수업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저희가 이런 코로나 바로 오기 전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그 교육부 2019년 컨퍼런스 심포지엄을 이 다림의 믹싱 기술로 했고 이것이 현장에서도 여기 있는 장관님의 얼굴보다 더 큰 스크린 또 여기 있는 자료들을 다 장관님을 봐야 될 때는 큰 장관님이 자료를 볼 때는 자료가 크게 앉아있는 사람 질문한테 질문하는 것이 보이는 이러한 에듀콘 학술 심포지엄을 했고 이번에 2021년에는 비대면 대면을 같이 가는 하이브리드 에듀콘 학술 심포지엄을 역시 다림 제품으로 한 것입니다. AR 스마트 수업이라는 것은 저희가 초창기 개발해서 서울대에서 하는 강의에 이렇게 적용하면서 이 강의를 방송하고 녹화하고 있는 화면들을 송출해서 그것이 현장에서 얼마나 잘 보이는가를 설명했고 또 캐리스에서 하는 이 행사 이것은 사실은 그 한국 그 행정학회에서 했던 장면인데요. 여기에 회장님과 캐리스 원장님은 대구에서 캐리스에서 그리고 현장에는 여러 총장님과 또 교육감님이 모이는 현장을 이 줌으로 들어온 학생과 발표자와 현장을 다 보이면서 여기 제가 뒤에 사진을 찍고 있는데 실시간으로 정말 몇 시간 안에 설치해서 KBS, MBC에서도 할 수 없는 것을 보여줬다. 또 LH공사 같은데 비전 선포지 요즘 뭐 LH가 조금 유명해졌지만은 이런 것도 다 다림 기술에 의한 새로운 스위처 믹서 방식에서 이루어짐으로써 e-learning의 새로운 형태를 그동안 많은 곳에서 보여왔고 이미 몇 년 전에 이 충북대와 오송 캠퍼스 사이에 원격 수업을 실시간으로 하는 것도 다 증명을 하면서 다림은 강의 장치의 변화는 물론이고 이제 더 한층 나아가서 교실, 오프라인 캠퍼스 교실이 어떻게 보여져야 되고 그것이 클라우드상의 LMS와 화상을 통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솔루션에 이제는 완벽한 그 솔루션들을 LMS도 화상회의도 강의장치 아이스튜디오 교실에 하는 것도 또 여러분의 실습하는 공간도 다 원터치로 되게 해서 새로운 문화의 방송을 이루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몇 가지 내용들 중에 소위 다림의 미래 교실 솔루션은 이제는
단순한 아이스튜디오만이 아니라 교실도 바꿔야 된다. 또 그 교실이 클라우드로 올라가서 콜스가 이제는 LMS에서 다 만들어진다. 교실은 실시간 화상의 플랫폼 줌을 통해서 하는 것은 여러 명의 얼굴을 보는 작은 모니터 하나에 보이는 거지만 교실에서는 멀티 스크린의 화상회의가 멀티 세션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다름의 아이스 밑을 써서 구성해야 된다 하는 내용의 이야기들을 여러분에게 보였습니다. 여러분 이제 모든 기술들이 사실은 달라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새로운 AR, VR 기술이 교육의 교실의 내용을 바꾼다. 이제 교실은 더 이상 교실 안에 모인 회의실 안에 모인 사람들의 공간이 아니라 누구나 교실에 와서 듣고 볼 수 있는 새로운 VR 공간으로 변환된다는 내용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짧은 내용이지만 이번 다음 주부터 하는 수요일부터 하는 이 AR VR 엑스포에는 여러분에게 또 다른 형태의 기술들을 선보이는 다림이 되어서 여러분을 지금 이 코로나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정말 부활된 교실, 부활된 학교가 되는데 일익을 담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내용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